요즘 대지에서 지금 한 3일째인가 이렇게 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지금 160, 뭐 170km 이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옆에 돼지 사장님 계셔가지고 잠깐 요 하면서 또 소분해서 파지는 것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소분한 것도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요거 잠깐 도와주시고 사장님하고 가서 저거 한번 또 한번 볼게요. 야, 내장 이것도 잘 해먹으면 맞으실 것 같은데. 8,000원에도 못 사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네. 얼마나 더 받겠어요? 사실 요거하고 저거 가서 좀 지금 가면서 해주세요. 예. 지금 라이브 나가고 있는 이게 거예요. 이거. 지금 예. 우리나라 커터가 한 6,300톤 정도 되는데요. 6,300톤 정도. 커터가 예. 예. 지금 현재 커터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0톤 정도 잡았대요. 부산에서. 아, 거의 다 잡았네. 이게 이제 예. 한 3,400톤밖에 안 남았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양이 없어요. 예, 예. 오늘이 저렴한 거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 어저께 끝났어요. 그렇겠네. 예. 여기 위 요것도 잘해 먹으면 요것도 원래 먹는 건데 일단 저기 조금 가서 좀 도와주실래요? 지금? 예, 예. 예, 지금 가면서 요거 하고 저기 소분해서 파는 거. 예. 잡아줄게. 예. 예. 요거 얼마 여기서부터 나가면 되겠네요. 가격 얼마지? 예, 가격 아니 저기서 소분 저거 소분하는 것도 같이 소분만 차고 이거 네. 하고 갈게요. 잔사광 얼마지? 15,000원. 15,000원, 17,000원. 그 다음에 감성돔 자연산. 감성돔 자연산 28,000원. 28,000원 감성돔 참돔. 자연산돔이 22,000원. 22,000원 참돔 자연산. 구실이 9,000원. 구실이 9,000원. 일본산방. 일방 오늘 12,000원 받았어. 12,000원, 13,000원. 지금 사장님이 장사하신다고 바쁘셔가지고 요거 있는데. 필레. 예. 15,000원씩 15,000원씩 요래 되고 3kg대 요것도 나가는 대로 15,000원. 예, 15,000원. 그다음에 여기 참치 지금 소분해서 파느냐고 한 번씩 물어보시는데 여기 소분해 갖고 파는 거 있어요. 예, 가마살 1번하고 예. 2번하고 등살하고 꼬리살. 예. 요거 그냥 저기 사장님 달고 오면은 15,000원 아니 35,000원씩. 35,000원. 여기 키로에 35,000원이에요. 예, 키로 가격. 지금 이제 뱃살이 대파 뱃살이 다 나왔네. 예. 아, 등살은 예. 등살 2번 등살이에요. 예. 35,000원 이것도. 35,000원. 뱃살은 아까 6만원인 가 5만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뱃살은 대뱃살 예. 다 나가버렸대. 뱃살만 요건 얼마? 이게 65,000원짜리 다 나갔어요. 65,000원짜리? 뱃살만 예, 뱃살만 예. 예. 그래 돼 있고 여기 좀 다양하게 지금은 요 성대 예 그 다음에 여기 요즘 유명한 핫한 거 세조개도 있습니다. 요 23,000원인가? 예, 오늘 21,000원씩. 21,000원. 오늘 21,000원. 예, 예. 요 피조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갑오징어는 오늘 어떻게? 요것도 오랜만에 보여가지고. 만 원이 만 원. 말이에요 만 원. 예, 말이에요 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키로에 35,000원. 예, 키로에 30,000원. 뱃살하고 등살 꼬리 다 섞여져 있어요. 가맛살 요거는 섞인 거. 요 괜찮은 거잖아요. 이런 거. 모든. 예. 35,000원 키로에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키로 가격이에요. 요거 35,000원짜리 뱃살은 65,000원. 지금 1번부터 꼬리까지 요게 30,000원이라고 그랬어요? 35,000원. 요것도 다 같이 35,000원이네. 예. 요것도 35,000원. 요것도 35,000원인데 여기 이거 맛있어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4인분 나와. 여기 요 많이 있네요. 지금 요 작업해 놓은 거 여기 지금 작업해 놓은 거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요 한 봉지가 4, 5인분 되는 네. 되는데 키로 수는 그러면 1kg 한 2, 300. 1kg 2, 300. 키로에 그러니까, 35,000원 치는 거고. 그러니까 예. 보통 1인분이 예. 250g이에요. 250g. 이게 예. 다 한 그러니까 다섯 개가 나오니까. 예, 예. 4인분은 예. 무조건 되는 거지. 예. 요렇게 한번 요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 좋으면 100% 에이스 되니까 마음대로 오라고 그래요. 100% 에이스 된답니다. 그렇다고 나쁜만 먹고 또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이 가끔 계셔서. 예.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한번 마치고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거. 여기는 아주 어르신 잡고. 와, 이거. 숟가락! 이거 어디서 잡는 거예요?
주시면 조금만 하면 접을 수 있어요, 나중에? 맞아. 네. 아니, 아니, 지금 내 손에도 못 잡아. 이거 어떻게 돼? 저기다 비닐을 좀 넣어. 네. 가만히 있어. 나 비닐 좀 해줘. 아, 가만히 있어. 5시 반경에 지금 여긴 제지수산이에요. 제지수산. 아, 이쪽에 한번 요거 보고. 제지수산 신경 쓰실 것도 많죠. 지금 요거 35,000원씩 키로에 요거 35,000원 요 팔고 있는 겁니다. 참치 지금 여기 썸네일에 나간 참치 소분해 가지고 하는 거. 예. 다 나와. 키로에 35,000원. 머리부터 꼬리까지. 요거는 짬뽕 된 거고, 요거는, 요것도 35,000원. 그 다음에 가말, 뱃살은 6만 5천 원 나갔었나?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거의 다 소분한 건 많이 나간 것 같네요, 지금. 예. 딱 2부위, 2부위. 응? 잘 알죠. 그래요? 이 적신이라 그러죠? 예. 네. 어, 네. 아, 이거. 하나만. 예. 네. 예, 요거 그 다음에 세조개 요거가 세조개가 아까 얼마나 그랬더라? 2만 얼마라 그랬는데 세조개 이거 얼마인지 사장님 기억하고 있어요? 2만 원 내가, 2만 원 2만 원? 예, 세조개 세조개 오랜만에 있으니까 여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보이는 거 보여주고 지금 여기 뭐 전화하시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그 다양하게 있고 참치가 있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화면에 어 뭐 뱅에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다양한데 가격이 가격 한번 쭉 얘기해 줄 수 있... 지금 여 바쁘네 바빠서 가격 38,000원이에요 7,000원 심하지 38,000원 여기 얘기 한번 쭉 한번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줘 봐요 오 와우 식사해 마시는 거야. 어, 엄마 됐어요? 지금이 5시 반, 5시 반. 이거 어저께 횟값으로 예. 하루에 2만원짜리, 2만5천, 2만원짜리인데 예. 한 마리에 만원씩 가져가세요. 마리에 만원씩. 구이, 탕은 다 되는 겁니다. 재고라 지금 마리에 만원이면 살이 약하고 예. 진짜 한 마리에 만원씩 가져가요, 만원씩. 마리에 만원이면 일단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서로. 예.
횟감으로 팔던 거 재고난 건데 만 원씩이라니까 마리에 만 원이면은 가격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일단 가격은 그렇네요. 네. 지금 이거 싼 거예요. 네. 어. 가만 있어봐라. 여기 가격을 저 광어 58,000원. 아니 숭어 얼마나? 가만 있어봐. 정신 없다. 정신 없어서 여기 한번 더 이렇게 생방 한번 내보내. 요거 얼마야? 일방 5,6kg대 14,000원. 14,000원 5,6kg대 일방 킬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주광어 3kg 넘어가는 거 23,000원. 23,000원 제주광어 3kg 넘어가는 거 양식이에요? 3kg 넘어가는 거 27,000원. 27,000원 이건 완도광어. 요거는 심아지 1kg 초중반 26,000원. 26,000원 1kg 초중반 심아지. 자연산어는 2kg에서 4kg대가 다 2만원씩. 2만원씩 자연산. 이거 요거는 예 자연산이 2만원대. 심아지는 어디 거예요? 일본 일산. 일산. 그 다음에 여기는 놈이 3kg 이상 일본 양식 2만원씩. 2만원씩 3kg. 예. 일본 양식. 예. 뱅에도? 2만원. 5,600g. 일본 양식. 예. 5,600g.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는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요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네요. 요거는 다 나갔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네, 여기는 하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여기 손님들이 이래 많아가지고 네, 많은 편이에요 지금. 여기는 오복. 오복이 지금 넣어놔봐. 할 줄 아직 모르니까 이쪽에 넣어놔봐. 오복 자연산 광어 많이 갖다가 요거 17,000원. 17,000원 요거 키로에 17,000원. 여기 자연산 저거는 좀 크고 뭐 활성도 이런 거 따라서 달라요? 금성어는 여기 나와봐. 저기 노출을 찍어주게. 요건 얼마짜리 이런 거는? 능성어 3만원짜리 다양한. 여기 오복이에요. 오복 한번 볼게요. 어우야 막 물이 튀어요 지금. 방어 14,000원 13,000원 이런 식으로 그거 한번 보시고 그거 하세요. 이쪽에 숭어 오늘 9,000원 나갔네요. 어, 참숭어. 예, 돌돔? 아, 돌돔. 돌돔. 돌돔 일본산, 와, 2kg인데, 키로에 10만원. 그럼 2kg짜리 20만원입니다. 예. 돌돔이요, 2kg다만. 예.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네, 마리에 20만원짜리. 예. 키로에 10만원. 900에서 뭐 키로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그것도 같은 거에 가격은 키로 8만원. 좀 네. 작은 사이즈는 키로 8만원이고. 감성동 키로 2만원. 이건 뭐예요? 감성동? 네, 감성동 키로 2만원. 요거 이제 9,000원짜리고. 예. 참숭어 9,000원. 예, 그런 식이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찍은 거 말고 조금만 더. 뭐야? 아, 고맙습니다. 예, 잘 먹게요. 2,8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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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어 얼마? 방어 이거는 지금 얼마짜리인데요? 방어 지금 만 원짜리로. 만 원? 네, 3kg. 이거 지금 만 원이라면 일단 가격 좋은데요. 이거 만 원. 이거 지금 일산 방어예요. 일산 방어. 좋은 거. 광어 그건 얼마짜리예요? 자연산? 자연산 광어 13,000원. 13,000원. 17,000원. 예. 3kg 위에. 어 지금이 7시 반까지 나오셔도 돼요. 지금 7시 반까지. 조금만 더 한번 보시고. 키로 키로. 안쌤이요? 안쌤이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2시에도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 그냥 오늘 한번 나와봤어요. 예. 오늘 한번 나와봤어요. 예. 여기 활이 굉장히 좋네요. 여기 한번 보시고. 오, 야이다노.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얘는 얼마짜리야? 25,000원 능성어 이거 국산이죠? 네. 예. 자연산 농어 18,000원. 자연산 농어 18,000원이고 그거라면 참돔 19,000원. 19,000원. 이게 촬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요거 숭어 9,000원짜리고 8,000원에 예, 8,000원 숭어 8,000원. 어, 숭어 요거 아직 맛있어요. 좋습니다. 요거. 근데 여기 뭐 전복도 갖다 놨네. 저건 얼마짜리 파시는 거예요? 27,000원 13위짜리 예, 요 다양하게 여기는 동국물산이에요 지금 연어는 22,000원 키로에 연어는 다 쏙 작업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일반 생선하고는 아 화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고맙습니다 베테랑이 되면 또 베테랑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여기 연어는 여기 있는데 지금 안 보일 것 같죠 어 여기 있네 연어 요거 키로에 22,000원짜리 이거 쏙 작업해갖고 뭐 요거는 7.4kg짜리에요 예, 요렇게 하니까 요런 거 오시고 예, 여기에서 요라면서 요 화로 돼지 화로 탱크 보이면서 여기서 일단 마칠게요